2021년도 1월 6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종합주가가 제가 예측한 것대로 3,200까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조금 좀 빠져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가 얼마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한번 욕좀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방송 듣는 분은 이 사람 무슨 방송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요거를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든지 싸가지 없고 못된 놈의 새끼들이 무진장 많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좀 똑바로 들어야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좀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똑바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의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하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뭐 개미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건은 이제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자료를 이제 전부 다 녹음을 했습니다. 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 방송 자료인데, 요 자료를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또 차트가 또 빠졌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좀 키고요. 이거 삼성전자 목표가가 46만 8천 원이라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저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날 이제 방송을 보시면, 바로 제가 이날,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이 구간은 3027.16입니다. 제가 아침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9시 10분쯤에 오늘 때려죽어도 이 구간은 못 올라간다. 오늘은 무조건 여기서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쫓아붙지 마라. 오늘 여기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아침장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가지고, 주가가 갭상으로 쳐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무식하게 막 쫓아붙지 마라. 때려죽어도 오늘은 이날 못 올라간다 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올바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늘 하락장이 뻔한데 오늘은 쫓아붙지 마라. 아침장에 쫓아붙은 사람들 다 물렸을 거예요. 지금 개별 종목들은 100% 물립니다. 지금 안 올라가요, 개별 종목은. 물론 전부 다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거는 우리 회원들끼리의 방송이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을 한 것을 이제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장에는 때려죽어도 오늘 최고점을 쳤기 때문에, 바로 여기입니다. 3027.16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구간은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이니, 오늘은 못 올라간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도 웬만하면 못 올라간다. 왜?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저 구간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간을 올라가게 되면, 장중에 제가 채팅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여기 지금 채팅글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3027은 때려죽어도 이번 주에 못 올라가는 구간인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그한 가지는 미국 대선이다. 자, 미국 대선이 바로 내일이니, 오늘은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 들어가지 말고,
미국 대선을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이 바이든이 이기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막판에 뒤집지를 못하면 이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간다. 이거는 추세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를 하면 엄청난 시세가 터진다. 그러니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 주 목표가를 3,200을 잡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카페 방송물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날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음봉으로 하락을 딱 하니까 새벽에 어떤 놈 새끼가 앉아가지고 수리채가지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더라고. 아니, 오늘은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날이라서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는 것도 앉아가지고, 아, 나온 참, 뭐 이런 미친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 개새끼들은 급살 맞아가지고 뒤질 놈 새끼들이지. 앉아가지고 개미들을 도와주고 앉아가지고 올바르게 방송을 하고 올바르게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급락으로 때려맞는 날이니까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방송을 하면 아 그건 미친 새끼 아니에요. 좀 떨어졌을 때 사라는 얘기지. 왜 아침장에 떨어질 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개미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미들을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죠? 방송을 좀 들으려고 그러면 귓구녕을 똑바로 열어놓고 듣다든지 이런 개새끼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욕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물에도 제가 분명히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구간은 때려 죽어도 오늘 장중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 매수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서 미국장이 그 다음 날에 미국 대선이 열리니 미국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가 막판에 뒤집지를 못하면 이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아주 강하게 뚫린다. 그랬을 때이 3027.16은 때려 죽어도 돌파를 못하는 구간인데 저 추세가 돌파를 하면 확인한 다음에 매수로 배팅을 들어가라. 과감하게. 이건 시세가 엄청나게 터지는 구간이다. 그랬을 때 이번 주에 목표가는 제가 3,200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3,200을 돌파를 하면 이번 추세는 아무리 조정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3,200을 이번 주에 돌파를 시도를 할 텐데 3,200을 만약에 못 가면 다음 주에 무조건 추세 돌파를 3,200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목표가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3,500을 잡아라 라고 제가 이 카페에서 이날 방송을 하면서 제가 3,500을 3,200 목표가 잡고 홀딩하고 3,200 돌파하면 3,500까지 홀딩해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쫓아붙어라. 만약에 트럼프가 뒤집어져서 세상이 엄청나게 후폭풍이 오면 급락장이 올수 있으니 그때서부터는 매수를 들어가지 말고 홀딩할 것이고 자, 트럼프가 만약에 막판에 뒤집지를 못하면 이거는 상방으로 주가가 강하게 치면서 때려 죽어도 이번 주에 못 올라갈 수 있는 이 3027을 뚫고 올라갈 것이니 그때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그 자료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락장, 아, 이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잠시 음성, 이거 지금 정지시킨 거예요. 자, 정지시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말했죠. 자,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개미들 현혹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곡간 같은 고열 같은 그런 정말 개미들 고열 빨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서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락장, 이번 상승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번 상승장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000포인트 찍었다, 2,900, 3,000포인트 막 찍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아마 분명히 유튜브 방송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하게 주가 좀 빠지는 건 정상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2월 30일 날 아마 마지막,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아직 종합주가가 죽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쫓아붙을 때가 아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날 제가 쫓아붙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오늘 최고점을 때려 맞았으니 3027.16은 때려 죽어도 이날 못 올라간다. 자, 그러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미국 대선에서 상황이 추세가 급락으로 오든가 강하게 상방으로 강하게 치면서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3027을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시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열리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지금 마무리해 내린 거, 이제 조금 아까 얘기 들으셨죠?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제 마지막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에서 급락장이 올 때, 그리고 최하 바닥을 찍고, 너도 나도 지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 저는 이 구간에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서 유사 이게 수요일인데요. 올라가면 좋죠, 저도. 그렇지만 가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략을 바꾸도록 할 겁니다. 올라가면 좋죠, 저도. 그렇지만 이 지수대는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요, 3027을 돌파를 하면 이거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저는 상방을 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3027을 돌파를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라도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27을 돌파를 하면 저는 추세가 전환이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그때 가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략을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황 분석 마쳐 자,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람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전략이잖아요. 선물 옵션이나 이 종합주가는요, 철저하게, 선물하고 그 다음에 5마리의 용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5마리의 용이 오늘은 하락장이다, 오늘은 상승장이다라는 거를 다 예측을, 제가 포지션을 전부 다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날 장 중에 오늘 때려 죽어도 아침장에 9시 10분입니다. 9시 10분에 오늘 최고 꼭지 못 박아쳤다. 그러니 오늘은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을 보고 난 다음에 3027을 요날이에요. 요날. 그저께입니다. 자, 요날. 자, 미국 대선 끝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는 거다. 여기는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은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원래. 지금 종합주가가 최고점인데 제가 왜 여기를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날은 제가 아침장에 9시 10분에 오늘 때려 죽어도 여기는 못 올라가니 하락장에다가 배팅해라! 라고 해서 우리는 포지션을, 전략을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하게 이제 바뀌는 거다.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미국 대선이 바로 내일이다. 오늘 저녁 때장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이 돌아가는 상황이 보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이 아마 강하게 상방으로 가든가, S&P가 강하게 상방으로 가든가, 아니면 급락이 오든가 둘중 하나 하나다. 그러니 일단 오늘 아침장에는 너희들 때려 죽어도 이거 쫓아붙지 마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27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아주 강하게
돌아가는 구간인데 이건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가 엄청나게 터진다. 그랬을 때 이번 주 목표가를 종합주가를 3,200을 잡아라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제 이렇게 강하게 치고요.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죠?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제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가 3,160인데 제가 이번 주 목표가를 3,200을 잡아준 거예요. 자,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글쓴 겁니다. 자, 1월 7일입니다. 어제. 아침 11시 18분에 글쓴 거예요. 자, 어제 예견한 것대로 종합주가 중대 변곡 구간을 돌파를 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호재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종합주가 최고점이 3027이다. 때려죽어도 오늘은 여기 못 올라간다. 다만 3027.16을 돌파를 하면 이 구간은 엄청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이라서 미국 대선을 보고 쫓아붙는다. 이 경우 종합주가는 이번 주 3200을 목표가로 잡고 추세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라. 자, 이번 주 종합주가는 최고 고점은 목표가 3500을 잡을 것이다. 이번 종합주가의 최고점을 제가 일단 목표가를 3500을 잡고 홀딩해라. 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 어제 글쓴 겁니다. 자, 이것은 독배다. 승자의 독백.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승자의 독배가 시작이 됐다. 카페 회원님들께서는 이 독배를 즐겨라. 세상이 다시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독배를 즐겨라. 지금요, 제가 독배라는 표현을 쓴건 뭐냐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바지에 올라타는 사람들한테는, 막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독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미리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독배를 즐겨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 회원이 독배 이론이 무섭다.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이러면서 독배니까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만 즐기겠습니다. 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글쓴 거예요. 이게 어제 댓글입니다. 자,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립니까?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앉아가지고 종합주가가 급락이 돼서 지가 손실이 났으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저께 손실이 났겠습니까? 손실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동영상 보고 열받아가지고 새벽에 전화 거는 놈이 그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새끼입니까, 그게? 아, 세상에 족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욕을 합니다. 그 족 같은 새끼 말이야.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 이 시세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방송에서도 조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합주가는요, 이번에 상승 추세가 3200을 이제 돌파를 오늘 아쉽게 못했어요. 아쉽게 못했는데 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장이 오는 걸 저는 뻔하게 알고 있는데 매수 땡겨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이 워낙 많으니 올바르게 방송을 해주면 귀가 있으면 쌍놈의 새끼들 귀뚜껑을 똑바로 귀구멍을 열어놓고 들어야 될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도 열받았습니다. 제가 종합주가가 굉장히
위험할 때마다, 그리고 중대 변곡점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꼭 제가 녹음을 합니다. 자, 녹음을 하고요. 이제는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최고, 일단, 이번 상승 추세 목표가는 3,500을 잡으십시오. 제가 예측한 것대로 이번 주 3,027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강하게 어제 오늘 터진 겁니다. 그래서 3,200을 저는 이미 그저께 방송을 강하게 하락하는 날 이미 장중에서 저희 카페 회원들하고 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목표가를 3,500을 정도를 이번 시세에는 한번 잡고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방송물인데요. 제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 아예 그냥 작정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46만 8천 원 이래가지고 검색을 제 카페에 몇 달, 거의 한달 가까이 됐을 겁니다. 거의 한달 동안 제가 매일 이 방송물을 틀었습니다. 이 방송물을 제가 계속 틀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신경 써가지고 보십시오. 삼성전자 46만 8천 원이라고 어떤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둘중 하나 하나다. 라고 내가 이놈 꼭 잡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 녹음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46만 8천 원, 야, 46만 8천 원일 바에는 차라리 나 같으면 56만 2천 원이라고 그런다. 아마 그 정도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두 가지 포지션으로 제가 방송을 녹음을 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거 통일 이야기냐? 이러고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통일이 되면 모를까? 통일 이야기냐? 이거 통일 이야기냐? 무슨 근거로? 이러고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눈치 까십시오. 제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눈치 까십시오. 눈치 까시고요. 여기 표현이 제가 포스트 쓸때 괜히 저는 글자 하나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안 씁니다. 다 생각하고 전략을 갖고 제가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46만 8천 원이라고 사기를 쳐도 좀 적당히 쳐라, 이 새끼야. 말에 책임을 져야지. 세상이 뒤집어져서 통일이 되면 몰라도. 이렇게 포스트를 썼어요. 사기를 쳐도 좀 적당히 쳐라. 자, 근데, 요 문구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제가 개미 여러분들을 도와주는지, 도와주려고 이 방송물을 한달 동안 포스트를 계속, 방송을 하면서 제가 녹음을 한 겁니다. 방송을 하면서 계속 틀었어요. 한달 내내. 언제? 5개월 전에. 이미 5개월 전에. 종합주가 삼성전자가 4만 2천 원인가? 찍었을 때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6만 8천 원이라고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했거든요. 내가 46만 8천 원이라고 이야기한 놈, 내가 이놈 내가 꼭 잡는다. 이러고서 제가 포스트를 이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 제 포스트 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 5만 원도 안 갔는데 46만 8천 원, 56만 2천 원인가?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떠드니까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고서 제 동영상 하나도 안 보더라고. 여기 33회, 100회, 94회. 제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산 지가, 차관성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왜? 제가 하도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힌트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잠깐 요 동영상을 환원하는 게 저희 회사 경영 이념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나기를. 잠깐만요. 이 동영상 이 광고를 제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 가서 소주도 얻어먹고 괴기도 얻어먹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자, 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인데요. 30대 중반. 아, 이게 또 방송이 또안 나오나. 잠깐만요. 되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보시면서요, 저에 대해서 따름 한가름 갑자기 말이 꼬이 너무 정석해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꼬이. 뭘꼭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에러가 터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요것은 이제 자, 이 포스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제가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미치지 않고서는 사기꾼이 아닌 다음엔 세상에 미치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 저런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할 것이다. 왜? 워낙 미친 짓거리를 많이 하니 남들이 보기에는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미치지 않으면 저런 짓거리 못 해요. 아, 제가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산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30대 후반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제 카페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기업 관성으로 이렇게 지금 회사 법인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입니다. 이 포스트. 이 포스트. 자, 여기 카페 가입 이전에 제가 하도 사기꾼 같다 이런 소리. 제가 이 내용에 무진장 많아요.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간 사람은,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겉으로 아까지처럼 앉아가지고 자초지종 오늘 종합주가가 빠지니 오늘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내용을 그런 내용을 듣고 앉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새벽에 아그 전화해가지고 욕짓거리 하는 그런 몰상식한 놈의 새끼들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 포스트가 이게 미치거나 아니면 제정신 아니면 제정신 아닌 놈이거나 미친놈이거나 사기꾼 아니구나 둘중 하나 아니면 이런 미친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소리 10번 넘게 하는데 10번은 넘게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치 깎고 잘 알아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다가 계속 뉘앙스가 있잖아요.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거. 46만 8천 원 아니면 56만 2천 원인가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이 포스트 언제 올렸는지 아십니까? 5월 달에 올렸어요. 5개월 전이니까, 아, 어떻게 되냐? 8월 달인가? 지금 뭐, 12월 달에서 5개월 빼면, 지금 뭐 1월 달이니까 뭐 1월 달은 그냥 패스해가지고 넘어가고. 언제입니까? 대충 한 이때쯤 될 겁니다. 이때쯤 될 거예요, 이때. 종합주가 2000포인트 안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올렸지만 여러분들 제 이야기 안 들으셨잖아요. 제 이야기 안 들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4만원, 5만원밖에 안 되는데 46만 8천원이라고 이러고서 포스트를 쓰니 제 포스트를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고 안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 뭐 5만 넘어가지고 6만 넘어가니까 뭐 어느 날서부터 7만 전자다, 뭐 8만 전자다, 9만 전자다. 그 새끼들, 아이고, 요거는 제가 실수입니다. 그 새끼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실력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몇천 원씩 올려가지고 7만,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아, 이거 또욕 나올려 그러네. 제가 욕을 원래 잘하는데, 안 하고 살아야죠. 이 나이에 욕하고 살면 됩니까? 근데 한번 오늘 열받아가지고 욕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입에 배가지고 옛날 버릇이 나오네. 자, 어떻게 됐든, 이 포스트가 누군지는 저는 뭐말 못합니다. 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저는 말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여기에 얘기했어요.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어떤 새끼, 아유, 그냥 어떤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 새끼는. 제가 누군지 아니까. 그 새끼가 미치지 않는 이상 46만 8천 원이라고 포스트를 갖고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 미친놈 내가 꼭 잡는다. 했는데, 고 미친놈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내가 언젠간 꼭 잡는다. 자, 눈치들 잘 까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